자, 아유. 일단 내 앞에 와 있는 우리 기준님이 만신창이로 내 앞에 와 있어. 어? 언니 세월 사는 것도 모질어 죽겠고, 언니 사는 것도 급급해 죽겠고, 갑갑해 죽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내 부모 걱정이 앞을 쓰고, 어? 사람 좋아서 사람을 사는데 마음이 무척이나 약한 언니야, 품체에 비해서. 그지? 네. 그리고 이미 이 집안에는 아빠가, 이걸 뭐라고 설 우리 아버님이 이 분은 부모의, 이 분이 신줄이 있어요. 윗대. 이게. 그래서, 뭐, 아버지가 원래 팔자가 유복자 아닌 유복자로 살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의 공이라고는 자기 스스로가 지키고 혼자서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엔 할머니 줄에 따면, 우리 쪽으로 따지면 불사의 줄력이 너무, 그러니까 여기 지방으로 따지면 세존이겠죠. 그분의 줄력이 너무나도 강해나서 칠성줄이 많아나서. 그래서 이 연세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위에 공줄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우리 언니가 뭐 어떻게 기정사실인가, 이게 뭐 아니라고 말은 못할 거야. 네네네. 우리 언니도 돌아 세월을 돌아서 왔고, 어? 네. 진작에나 본인 같은 경우도 어차피야 그냥 혼자 살지 그랬어.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머리 깎고 하다못해 머리 깎고 비구니 스님이 되든, 뭘 해도 그렇게 해서 공주를 해서 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얼굴을 웃고 있다지만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속이 다 썩고, 몸으로 치고 정신으로 치고 집안으로 다 치고. 내가 신을 안 받아서 우리 아버지가 아픈가 싶어? 신의 벌전이 시작된 건가 싶어? 응? 대답해요. 네. 뭐 많이도 울었네. 응? 아버지가, 아, 이런 얘기 하면 뭐 나도 말을 못하겠네. 아우스 못 넘길 거예요. 어차피 가곤 했잖아. 네. 거기에서 올해만 아니길 바라고. 네. 이번 네. 달만 아니길 바라고. 네. 그냥 내가 조금 더 괜찮아져서 그냥 조금만 더 살아 계셨으면 좋겠고. 네. 그냥 누워 계시더라도, 어? 네. 누워 계시더라도 사람 조금 알아보고 못 알아보시더라도 그냥 네. 있었으면 좋겠고. 네. 제발 안병이, 안병? 안병? 네. 그놈의 안병이 한 군데서만 머물렀으면 좋겠고, 더 이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약의 횟수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를 고치고 났는데 지금 손을 댈 수가 없는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전이가 되고 퍼지가 앉아있고, 정말 그놈의 그 암이 뭔지는 모르겠다지만 너무나도 괴롭히고 있어서, 버티고 있는 자한테는 할 소리는 아니라 그러지만, 응? 네, 조금만 하늘에서 명이 있다면 네. 조금만 더 사셨으면 좋겠는데. 네. 심정입니다. 아버지 무너지고 나고 아버지 일찍 가시고 나면 우련이 무너져요. 무너진다는 건 우울증도 우울증이지만 왠지 모르게 참고 있던 화가 다 올라오고, 다 원망스럽고, 다 무의미할 것 같고, 그냥 손을 놓을 것 같아서. 응? 솔직히요. 네. 그러다 보니 집안으로 병행이 들어와서 상무는 저승사자가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죄송한데 언니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거를 상문이 왔고 저승사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병에 길어서 아버지만 갈 거라고 생각들을 하셔. 내가 살아계신 내 부모 중에도 살아계신 양반이 계실 거고, 그죠?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언니가 올해 이걸 겠지만 3년 동안도 만만치 않게 마음을 동동동동동동 거려야 되고, 돈은 돈대로 없어져야 되고, 몸은 몸대로 아파야 되고요. 어?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지만 왠지 이걸 뭐라 그러니, 이걸 염증이라고 설명도 할까? 네. 이런 것들이 잡아버리고 싶어, 진짜 아주 그냥. 어? 핀셋으로 뽑을 수 있다면, 보여서 뽑을 수 있다면 뽑아버리고 싶어. 그 고초도 그 고통도 나는 여기 내 아버지보다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참고 지금 엄청나게 멈추고 내가 인내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 기준님이 내 앞에 들어왔어. 신은 신인데 네가 거부하는 신이다.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겠고. 네. 자꾸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런 것도 싶고. 네. 갈 것 같으면은 진작에 신이 왔었는데 진작에 갔겠지. 팔란드 겪고 우여곡절도 겪고. 어? 신령님을 모시, 아니 그러니까 신내를 모시고 있던 여기 친가 줄력으로 있어요? 네. 누구예요? 자세히 모르는데 이제 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예전에 고향 이제 거기서 이렇게 뭐 받고 이런 건데 이렇게 하셨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 쪽에도 이런 신촌 다시 이런 곳에 모셨. 불사 할머니 언제 보였어요? 예? 신이 옷 의대 입고 춤추는 거 언제 보였어요? 아니면 모레도 지나가고 모레도 보인 게 언제예요? 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들리든. 들리는 건 이명밖에 지금 몇 년째 계속. 말은. 너무 힘들어. 예. 말은. 말까지 터지질 않았어. 그냥 아는 소리를 하는 것 뿐이야. 내가 볼 적에는. 네. 단계 중에 하나. 어? 근데 분명히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꿈이 됐든 뭐가 됐든 신이 의대를 입고 춤을 췄어. 본인한테. 아직까지 방울부채를 예따고 주진 않았어. 네. 다 받진 않았어요. 네. 언니가. 근데 천신에서 들어오는 우리 쪽으로 따지면 천신에서 들어오는 그렇게 뭔가 흰색의 그 입은 그 불사신령님이거든. 그 분이 그 재성님이 본인한테 앞을 왔다 갔다 가리기는 하셔. 근데 상문이 저승사자가 있어서 올고론이 본인한테 신으로 오지 못하고 그분에도 깨끗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 우리 언니가 병액으로 오고 집안이 병액으로 오고 이 아버지가 칠성에 밀어서 난자손이에요. 우리 언니야.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신을 안 받아서 내 아버지가 아픈다? 1도 생각하지 마요. 병을 얻을 나이고 네. 또 아버지 고집에 어머니. 빨리빨리 진, 뭐가 있었으면 빨리빨리 이 무딘 이 사람이 병원을 갔더라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인명은 우리가 가는 데는 나오는 데도 순서가 없지만 가는 데도 지금 시대로는 순서가 없어졌어요. 네. 1, 2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간간이 버티고 계셔. 못 드시고 그런 거 보면 속이 상하고 뭐 병원 시설에서 누워있는 거 보면 속이 상하고 병원 들어가면 다 아픈 거야 원래. 먹을 거 못 먹고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응? 근데 이 상문이 들고 병액이 들면서 제일 중요한 건 언니의 정신병, 신병이 올고른하게 그렇게 가지를 못해. 그 말이 제가 이렇게 자중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진정을 하고 싶은데 진정이 안 된다고. 안 울고 싶은데 내가 아버지 핑계대나 싶은데 이 서러움이 뭔지는 모르게 눈물이 나고. 응? 정신 차려야지. 난 예를 들어서 그럴 거야 싶으면서도 자꾸 기가 약해지고. 응? 내가 물어보자. 그냥 저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우리도 청기눈설이지라 네. 돌아가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좀 더 저도 버텨주고 네. 잘 드시고 솔직히 그놈의 암이 멈춰서 기적이 일어나길 저도. 정말 언니 바라고 네, 신받을 거야? 방송을 끄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 이 얘기를 2년 전에 저희 중학교 선배가 네. 이제 이 길로 가서 제가 뭐 이렇게 휴지하고 가서 이제 그냥 점사를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제 그러다가 제 이제 또 지인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구슬 하러 갔는데 이제 둘이 갔거든요 기장이. 근데 거기 신아버지, 신엄마가 계시는데 신아버지가 이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빨리 나이 들기 전에 가라고 이제 이런 길로. 근데 저는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2년 상간에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렇게 유방하고 아팠는데 지금까지 계속 아픈 이유도 모르고 병원에도. 신은 신인데 언니가 거부하는 신이라고요. 신명은 있고 윗전에서 모셨던 분들이 있어서 내려오는 건 자손들한테 내려오는데 거부를 했다라는 건 내가 어떤 분인지 알아보려고 본인 스스로가 판을 열었었어야 되고 대를 잡아보든 본인 스스로가 신을 털고 신을 대우를 하려고 또 자중하시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뭐 형편도 그렇다 칩시다. 모두 합시다.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하면은 신을 받아놓고도 먹먹증에 막막증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그러니 지금 본인들한테는 안 좋은 운세가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너울너울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느낌은 주고 막 그래. 그것이 아까 그랬죠. 몸으로 만졌다고. 두어게 무겁죠. 온몸이 그냥 막 병명이라도 나면 보험이라도 다 먹겠는데 아니 병명이라도 나면 내가 고치기라도 뭐라도 하겠는데 이 그래 내가 아팠으니까 어?
뭐 이랬으니까 이거 갖고 말하기에는 참 그지? 아주 마디마디마다, 어? 아주 신경신경마다. 네. 정말 바늘이 나를 꽂히는 듯해 고통스럽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언니가 정말 마약제 아닌 마약제를 진통제를 먹지를 않으면 그것도 먹고 이게 자다가 안 그러면 진짜 바락 아주 난리 자면서도 그냥 겨우 그렇게 지쳐서 잠이 들고. 네. 어느 날은 잠자면서 요 머리하고 이런 데가 다 지금 누가 밤날 싶어. 어 털어요. 지금 신받을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털어요. 아 그래요. 털지 않고 나면 신도 떠나. 그럼 나중에 내가 몸이 아프고 뭔 일이 생기고 진짜 신이 완전하게 그렇게 됐을 나한테 강림을 하셨을 때 몸줄을 삼겠다 내가 들어왔을 땐 신도 없어요. 그런 예우대우는 하셔. 자꾸 아프게 요리저리 만지는 건 있잖아. 이래 사라 그만 저래 사라 그만 거죽대서 내 앞에 왔잖아. 너덜너덜. 사람이 일단은 고통 없이 아픔 없이 네. 이유 없는 아픔을 좀 딛고 일어나야지. 그죠? 네. 그러면서 아버지 조금은 이게 혹시라도 신에 조금 영향이 있더라면 어? 김명을 기원하고 그죠? 좀 명을 인명을 이어주십소서. 칠성의 자손에서 빌어서 난자손이 있기 때문에 칠성임전에 그래도 조금 공을 들였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지금 몸 수도 안 쓰고 있는 언니가 난 잘못이라 봐. 뭔 수를 만들어. 형편도 보이고 어떤 마음인지도 알고 보이고 그리고 누구보다 잘 살고 싶은 사람이 언니고 누구보다 베풀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언니다. 사적인 영역이 그만하게. 그러니 털고 살아. 턴다는 의미가 뭐. 대운해드려야죠. 대자빈 한마디 내 몸에 뭐가 오미 붙었던 조미 붙었던 벼룩이 붙었던 네. 어? 뭐 신이 붙었던 허주가 붙었던 잡신이 붙었던 털고 내가 갈자인지 안 갈자인지 꼭 대자비가 신을 받기 위해서 대자비라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다 무감을 써서 신감을 있는 자들이 동네에서 다 대나무 갖고 다 뛰었어.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더 쫓길 것 같아서 지금의 우리 무당들보다도 네. 응? 그러니 네. 너 전에서 아버지 살리려고 수도 있다. 기적을 바래라. 그리고 언니 살리려고 할 수 있어. 신명을 모셨던 집안은 우환이 들고 신을 받아야 되는 안 받으니까 우환이 들지만 신명을 모셨던 집안은 빌었던 공줄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죽이질 않아. 차라리 암병으로 내가 언제 사망 선고를 차라리 이렇게 고통이면 차라리 미안해요? 아니 아니 다른 암으로나 돼서 차라리 그러지.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수술하고 치료하고 조심하면 되는데 온 그거를 핑계를 대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지금 네. 안 저리지 않고 안 쑤시지 않고 정말로 뭘 예를 들어 링거 막다 링거 바늘이 열로 이렇게 타고 들어간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겠어. 몽롱하지. 불면증도 더 심해졌고요. 잠은 잠대로 잘 수 없고 그래도 약을 먹으니 내가 이 부풀어진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살고 싶지 않은 게 지금 언니인데 살기 위해서 신을 대접을 하고 신을 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